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두 차례에 걸쳐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이 해수 유통의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농어촌 공사는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조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지난 4일 새만금 조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배수관문 운영 확대를 연계한 조력 발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목적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특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조력 발전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죽음의 호수라 불리는 시화호도 발전소 건립을 통해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아마 유통량은 더 확대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발전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훨씬 그 지금 있는 수문보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터빈이 설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고여있는 처충수도 이제 순환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실제 실행 여부는 환경부의 해수유통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새만금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단체는 하루 두 차례 해수 유통만으로도 수질이 최대 3, 4등급 수준으로 한두 단계 개선됐다며 지방선거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자산을 잘 지키고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9가지 정책을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도지사 후보자들께 제안을 해서 도지사 예비 후보 중에선 한 후보만 임기 즉시 해수 유통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